드디어 콘서트장에 팬들을 가득 메운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은 그 열기로 시작 전부터 열기가 후끈했는데요. 가장 먼저 4인조 여성그룹 카라가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오프닝을 장식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신인 락발라드 가수 휘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한국을 대표해 이렇게 큰 무대에 오르는 두 팀의 소감도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너무 긴장도 했고 평소보다 조금 많이 떨려서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서니까 조금 떨린 감도 있겠지만 조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선배님 같이 저번에 드림 콘서트 때도 같이 이렇게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저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번 만나뵙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저희가 또 뵙지 못합니다. 와우, 이어서 한국 최고의 섹시 아이콘 이효리 씨의 등장에 월드컵 경기장의 함성은 더욱 높아져